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빅을 합니다. 센서 수출입니다. 2022년 3월 3일 전황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이 됨에 따라서 전쟁이 어느덧 8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날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군의 목표는 총 4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 목표는 키이우를 점령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3개는 이 키이우 점령에 도움을 주는 목표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하르키우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우폴을 점령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 번째가 헤르손을 점령하여 드니프로강 서쪽 유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이 4가지 목표 중에서 러시아군이 달성한 목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나마 세 번째 헤르손 점령에 가깝긴 하지만 아직도 미콜라이프나 우데사를 점령하지 못해서 완벽한 목표 달성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러시아군은 키이우 포위를 지원하기 위해 공세를 재개했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진군은 거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북쪽과 서쪽의 병력을 강화하고 재보급을 하기 위해 72시간 동안 크게 멈춘 후 키이우를 향한 진격의 양쪽 축에서 공세를 재개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군에 대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연료와 식량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살상의 진군이 멈춰버렸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규모 포격과 공습을 통해서 러시아군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재 64km에 걸쳐서 실상 진군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포탄을 때려박기 시작한 것이었죠. 러시아군의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제41군 부사령관이 안드레이 수우베츠키 소장이 사망하기까지 하게 됐으니 러시아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3일 정도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서쪽에서 도시를 포위하고 우측에서 오는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서 키이우를 완전히 포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르니우의 저항이 심해 러시아군은 이 목표가 사실상 실패에 가깝게 되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체르니우를 우회하여 공격하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코노토프와 수미에서 오는 병력들을 마주하기 위해 더 넓은 포위망을 꾸리게 되었죠. 실제로 이전보다 더 길어진 포위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3월 3일에 키이프 인근의 부차 지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다만 체르니우에서 내려오는 병력들이 마키에프카까지 내려감에 따라서 체르니우를 지키는 병력들을 크게 포위하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의 보급로가 엄청 길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민병대들도 이들에 대한 보급선을 적절히 잘 타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노토프에서 오는 병력과 수미 지역에서 오는 병력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보급의 문제였죠. 아마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키이우를 포위하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체르니우의 병력들을 완전히 포위시키는 게 단기적 목표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민병대들이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위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또 생겼는데요. 수미 지역에서 방어를 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지대로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력을 빼야 하는 상황이므로 체르니우의 포위는 더더욱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르키우에서도 어김없이 계속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의 대대적인 공습과 포격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르키우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하르키우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이상 러시아군이 동부 전체를 점령할 리는 없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기간의 우크라이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요. 남쪽의 러시아군은 헤르손을 확보하고 마리우폴의 민간 기반 시설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우폴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나가는데요. 여기서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계속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반복적으로 취한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모든 자원, 인력을 차단시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항복을 요구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마리우폴에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마리우폴의 피해는 항상 그 이상입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직계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죠. 러시아군의 남부 전선의 축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마리우폴과 미콜라이프. 현재는 마리우폴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마리우폴이 함락될 경우 다음 타겟은 미콜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3일의 전황도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만 동부 전선과 남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계속된 저항을, 북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간극을 좁히진 못했으나 인도주의 통로에서만 휴전을 준수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시에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만 전투를 하지 말자는 것을 합의로 보았죠. 그러니까 전투 시에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특정 지역이거나 민간인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전투를 하지 말자는 것을 합의로 보았죠. 하지만 전체 전쟁을 끝내는 등의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다음은 3차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 본격화되자 유럽의 각국은 다시 뭉치기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벨라루스 대통령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실수로 인해서 몰도바를 침공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 들통나버리는 바람에 이런 유럽의 단결은 더더욱 힘을 얻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엄청난 일들이 수없이 발생되었습니다. 카카스 지역에 있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옆나라인 몰도바가 EU에 가입을 신청을 했고요. EU를 탈퇴한 영국이 잠시나마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위해 EU에 합류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죠.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및 EU의 확장을 불러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의용군이 속속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1만 6천 명의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100% 전투병이 아닐 것이고 또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세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에스토니아 화물선과 방글라데시 벌크선을 피격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세덴과 일본의 영공도 침범을 하고요. 무슨 저의인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판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세계 곳곳에서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500만 유로, 하나로 67억원에 달하는 의료용품 및 장비를 지원했으며 구급차 및 국가 긴급서비스 차량에 대한 연료를 제공했습니다. 덴마크는 파상풍 치료제 1700개를 제공했습니다. 독일은 2700개의 휴대형 대공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난민들을 위한 10만 유로, 하나로 1억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침낭 200개, 고무장화 200개, 디젤 발전기 10개, 라텍스 장갑 25만개, 니트릴 장갑 25만개, 암염마스크 60만개를 제공했습니다. 전황이 초기 때보다 많이 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발빠르게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